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챙겨주거나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외출하곤 하시죠. 오늘 경남 랜드마크에서는 즐거움을 전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은 오후 7시 30분부터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사랑스러운 의상을 차려입고 귀여운 곰돌이와 하얀 토끼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기찬 배경을 뒤로 하고 올해 어린이들은 재치 넘치는 광대로 분장한 MC와 만났습니다. 행사 안내는 물론 어린이들과 무대에서 즐길 신나고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한 우리 MC. 게임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참가자들은 푸짐한 선물을 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도 또 진 사람도 익살맞은 그림이 그려진 풍선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 젊은 예술가의 특별한 공연이 빠질 수는 없겠죠. 자전거 위에서 돌아가는 저글링, 고리 돌리기와 고개 공연까지 관객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매혹적인 마술 공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공연에 집중한 어린이들의 밝은 미소는 부모님은 물론 언제나 해맑은 동심을 지켜주고 싶은 공연 주최 측의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 비디오 게임이나 아이패드 없이도 아이들에게 교육적이면서 또 친근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보다 알찬 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